자, 다음 문장을 낫을 집어넣을 때 알맞은 곳에 넣어라. 1번은 답이 내볼까? 낫 넣어서 죽이면 되겠죠? 미스터? Mr. Lion is not tall. 브라운인 것 같고요. Is not Brown. tall. 계속해서, 동의? She's not a good singer일 것 같고, 초이? They are not my friend. 다솔? I am not from America. I'm not from America. 그래서 초이 채점 다 맞았죠. 맞습니까? 뭐 낫을 넣을 위치는 우리가 뭐만 익히고 있으면 그쵸 추가형만 익히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isn't, aren't, am n't는 없죠. 맞습니까? 어쨌든 정리해 보면 낫은 어디 들어간다? 비동사 뒤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연습해보자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축약해서 써라. 그래서 다솔 I am not angry at her 하면 될것 같다. 그래서 동의 He isn't kind도 되고 is not kind도 되고 답두 개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 they are not도 되고 they aren't도 되고 aren't만 쓸게요. They are not 또는 they aren't.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You're not도 되고 you aren't도 되고. 그러니까 Okay, I'm not angry at h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그냥 no란 대답을 듣고 싶어. No란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물었을까? Rachel, are you angry at her? No, I am not. I'm not angry at her.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이 대답이 아니고 어쨌든 친절한지 아닌지 묻고 싶어. 그는 친절하니라고 물었더니 뭐래요?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No, he isn't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중국인이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Are they Chinese? 라고 물었더니 No, they are not Chinese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난 거죠 또. 무슨가? 교통사고 나갖고 이렇게 정신을 잃고 있다가 딱 깨어나갖고 내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여러 명이네. 여러 명이 교통사고 나갖고 한꺼번에 기적 이렇게 정신을 잃고 있다가 한꺼번에 깨어나서 한꺼번에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Are we students? 하는 거죠. Are we students? 우리 학생들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No, you are not students. 그래서 여기 you는 너예요, 너희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이걸 보니까 you는 너란 뜻도 있지만 너희들 이란 뜻도 있고요. 둘다 되는데 여기에 얘하고 얘는 뭐의 일치? 너희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한 명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you are not a student라고 했었겠죠. 너란 뜻이었을 때는. 칼질하기.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다. 무엇은?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김다솔. It is not favorite music. 여기에 대해서 no라고 대답이 나오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를 생각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초이 쌤과 테는 나의 반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are not in my class. Sam and Ted are not in my class. 이것도 마찬가지 no라고 묻고 싶 no라는 대답이 나왔다. 뭐라고 물었을까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피아니스트가 아니다. 답인 뭐라고? 일단 답은 I am not a pianist. 마찬가지 no라는 대답을 묻고 싶다. 뭐라고 물었을까? 오케이, 동의. 여기에 no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렇죠. Is it your favorite music? 이라고 물었겠죠. Is it your favorite music? 그것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니? 뭐라고 물었더니 Is it your your favorite favorite music? music? 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No, it is not my favorite music.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인 뭐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Are Sam and Ted
In your class, in my class 이렇게 물었겠죠. Are Sam and Ted in my class? Are Sam and Ted in your class? Sam과 Ted는 너희 반이니? No, they are not in my class. 나의 반에 있지 않다. 오케이, 그 다음 초이 뭐라고 물었더니 pianist? 근데 am I a pianist? 내가 피아니스트인가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No, I am not a pianist. 아니, 나는 피아니스트 아닌데 이러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당신은 피아니스트인가요?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Are you a pianist? 물었더니 No, I am not a pianist. 피아니스트는 아닌데요. 그렇죠? 옆방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피아노 너무 잘 치세요. Are you a pianist? 됐습니까? No, I'm not a pianist. It's just my hobby. 취미인데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싸가지 없겠죠, 이렇게. 피아니스트세요? 그냥 취미인데요. 그런 것 같았어요. 됐습니까? Okay, I'm an art teacher 하고 있죠. I'm an art teacher. 나는 뭐다? 미술쌤이다. 미술쌤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I am not an art teacher 하면 되겠죠. I am not 죽여서 뭐 죽여서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I am not an art teacher 해도 되겠고요. 다 죽여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뭐 여기다 난 넣는 건 쉽습니다. She's not from New Zealand 라든지 She isn't from New Zealand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hey are in my class 에다 난 넣으면 They are not in my class in the classroom 해도 되고 그 다음에 They aren't in the classroom 해도 되겠죠.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답. You are hungry now 에 난 넣으면 You are not 해도 되고요. You are not hungry now 또는 You aren't hungry now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뉴질랜드 출신이 어디에서 왔냐 라고 국적을 묻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습니까? 동희 그렇죠. Where is she from? Where is she from? She is from New Zealand. 다음은 뉴질랜드 출신이다. 그 다음에 She is not from New Zealand. 다음은 뉴질랜드 출신은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대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난 넣는 거 쭉 연습해봤고요.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솔 1번 Are you busy tomorrow? Okay. Are you busy tomorrow? No. Yes. Yes, I'm busy tomorrow. 됐습니까? 오케이. 다빈 Is he a taxi driver? 오케이. 그 다음 그중에서 초이 Am I 13 years old?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동이 Is she your aunt, aunt? 됐습니까? 그래서 사설 채점 다 맞았다. 그러면 2번은 왜 are they가 안 됩니까? 다빈 그렇죠. A taxi driver는 무슨 수? 단수. 그렇죠. 단수니까 여기도 당연히 뭐가 와야 되겠다? 단수가 와야지 이와 같은 복수 형태는 올 수가 없겠죠. 다솔 3번에 왜 do I는 왜 안 됩니까? 그거 그냥 묻는 문장 아니고 그러니까 묻고 싶으면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Do I 하고 싶으면 Do I 뒤에 뭐가 와야 되겠다? 무슨 시 와야 되겠다? 하다시가 와야 되는데 얘는 절대 하다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난 13살이다 하고 싶으면 I am 13 years old 인데 그걸 묻는 문장 바꾼 거니까 Am I 13 years old? 또 의식 불명이었다가 또 깨어나는 거죠. 벌떡 일어나고 Am I 13 years old? 이거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미쳐진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 써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초이 Are your brother handsome? 뭔가 틀렸으면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 Is your brother handsome? 해야 되겠다. 오케이. Hey, is your brother handsome? No. No? How about you? Is your brother handsome? Absolutely no. How about you? Is your brother handsome? No brother. How about you? Is your brother handsome? How about your father? Okay.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M, Miss White, a dentist. 인데요, 뭔가 잘못됐나요? 다솔, 바르게 고치면. Is Miss White a dentist? 자, 미스에 대한 얘기 좀 이따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Are you happy? Yes, I are. 아니고 Yes, I am이고요. 누구 바보로 하나? Is she an actress? No, she is. 아니고 당연히 Yes, she is.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지금 뭐 해보란 얘기냐? 안만 길어봤자 해보란 말이죠. 그래서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죠. Is he handsome 해야지. Are he handsome 하면 되겠고요. Miss White 안만 길어봤자 she. 그러니까 당연히 is she a dentist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뭐 여기 같은 경우에 Are you happy? Yes, I am happy. Isn't she an actress? Yes 뒤에는 not이 없어야 되고요. No 뒤에는 not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 4번 같은 경우엔 아 미추 씨 부분을 바르게 고치라고 했구나. 여기를 바르게 고치라고 했는데 여기를 만약에 바르게 고치라 했으면 No, she isn't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오케이. 자, 미스에 대한 얘기. 자, 옛날에는 미스도 있었고 이런 것도 썼고요 이랬어요. 얘랑 얘랑 구분해서 썼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은 얘는 잘 안 써요. 옛날에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의미한다? 결혼 안 한 어떤 여자, 원래는 결혼하지 미혼의 여성을 가리키는 어떤 호칭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은 왜 안 쓰게 됐느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거. 이거는 남자를 호칭할 때 누구누구 씨라는 뜻이거든요. 미스터 김 하면 김씨 아저씨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결혼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구분 안 해요. 결혼 안 해도 미스터고, 결혼해도 미스터고. 그렇죠? 뭐 여성단체에서 가만 안 있었겠죠. 그렇죠? 왜 여자만 결혼 안 한 거랑 한 거랑 왜 구분해? 왜 처자랑 왜 아줌마랑 왜 구분해? 이러면서 애를 이제 요즘은 안 쓰고요. 뭐 한때는 이런 것도 썼습니다.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이제 안 쓰고요. 됐습니다. 이거 합쳐갖고 미즈라고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걸로 그냥 씁니다. 됐습니까? 그냥 여 누구누구 양, 뭐 누구누구 아줌마, 뭐 누구누구 뭐 하여튼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미스라는 표현이고요.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걸 줄여서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단어의 뜻도 있어요. 미스하면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가리키는 호칭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미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살짝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누구누구 선생님을 보통 얘기할 때 미스터 김 하면 김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미스터 데이비드 데이비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아, 좀 더 얘기하면 미스터 뒤에는 first name이 온다, last name이 온다? last name. last name이 그러면 성이에요, 이름이에요? 성이죠. 자, 제 기억에 그거 가지고도 1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뭐, 쭉 얘기하면 우리는 김기환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성이고 이게 이름이죠. 오케이. 근데 이걸 영어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은 what is your name? 이라고 외국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my name is 뭐 David Taylor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David가 name인 거고 얘가 이제 이게 아니 name 둘 다 name이죠. 얘 이름인 거고 우리말로 하면 이게 이름이고 이게 성인데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을 두 가지 얘기로 합니다. 두 가지 표현으로 이름을 영어로 뭐라고도 하고 그렇죠. First name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이제 성은 영어로 last name이 되겠죠. Last name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게 있는데 이 성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을 보고 last name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기도 한다. Family name이라고도 해요. 성을 보고 뭐라고도 하고 last name 또는 family nam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보고는 first name이라고 하거나 또는 뭐라고도 하냐? given name이라고도 해요. given name. 됐습니까? 이거 어디서 봤죠? 아, 못 봤어요. 다시 94개 익혀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given name 어디서 봤어요? give, gave, given. 그렇죠. give, gave, given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give는 give의 몇 번째 연속이니까? 네 번.
녀석이니까 뭐? 입장 받기 어떤 시죠? 기브가 뭐 하다니까? 주다니까 기브는 어떤? 받은. 그러니까 받은 이름이란 뜻이 기브 네임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 성은 여러분들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못 바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가족 사람들은 우리 뭐 한국 가족은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는 한 집에 만약에 4인 가족이다. 그러면 한 명만 다르죠. 성이. 그렇죠? 누구만 패밀리 네임이 달라요? 엄마만 다르죠. 근데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 영어권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하죠. 그렇죠? 엄마가 결혼 시집 오면 뭐를 갈아치운다? 성을 바꿔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 이름이 다 똑같, 성이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쵸?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남녀 차별이다면서. 서양에서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도 하고, first name 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 given name. 받은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성은 뭐라고도 하고, last name 또는 family name 이라고도 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너 축구 잘하니? 라는 표현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동희 너 축구 잘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good a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바를 얘기해 주시고 이 playing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good at이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반대 표현과 그 다음에 이거 말고 good for는 또 뭔지 good for는 또 뭔지 good at은 뭐고 good for는 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됐습니까?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둘 중에 뭐냐 물어보는 거겠죠. 됐습니까?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잘한다면 Yes, I am good at playing soccer. 못한다면 No, I'm not good at playing soccer.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녀의 새 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다비나 어떻게 물으면 되겠니? Is this her new house? 라고 물으면 되겠고 만약에 맞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너의 나라에서 유명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초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famous? Are they famous in your country? 여기에 대해서 유명하지 않다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에 늦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다솔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Am I late for the class? Yes, you are. 됐습니까? Am I late for the class? 네, 여기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하는 건 제가 방금 얘기해 버렸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Yes, I am. No, I'm not.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good at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뭐뭐를 잘하는 이란 뜻이겠죠. 뭐뭐를 잘하는 good at. 굿이 어떤 시니까 여기다 B만 붙이면 뭐뭐를 잘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 중1 때 꼭 외워야 할 수고입니다. 이거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됐습니까? Be good at. 그럼 내가 이거 반대말을 했으니까 뭐뭐를 못하는은 뭐겠다 이거죠? 뭐뭐를 못하는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Bad at.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Poor at도 있습니다. Poor at, bad at 하면 뭐뭐를 못하는.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No, I'm bad at playing it. No, I'm poor at playing soccer. 됐습니까? Good at 잘하는, bad at, poor at 못하는. 이런 거 왜 외워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외워야 된다고 얘기해줘. 됐습니까? 뭐, 우리말에 없는 뭐? 전치사 때문에. 됐습니까? Good at, 뭐뭐를 잘하는, bad at, poor at 못하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good for는 뭔 뜻일까요? good for. 아, 뭐 예, 좋습니다. 이게 좋죠. 그, 아무 생각 안 하고 빨리 대답이나 해줘. 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good for. 만나 몇 번 만나본 적 있는데 good for. good for you. 아, 그건 칭찬할 때 쓰는 거. good for you. 잘했어요. 그건 칭찬. 그거 말고. good for는 이렇게 쓰이죠.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이렇게 쓰이죠.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조금 굿포의 뜻은 뭐뭐의 좋은이란 뜻이죠. 뭐뭐의 좋은, 뭐뭐의 유익한이란 뜻이죠. 뭐뭐의 유익한. 유산균 is good for your 장, 뭐 이런 거. 됐습니까? Probiotics are good for your intestines. 이런 거 의학 용어가 되게 어려워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의 좋은이란 뜻입니다. 뭐 많이 쓰이는 표현은 뭐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your health. 뭐 됐습니까? 김치 is good for your health. 뭐 이런 거. 됐습니까? Health, H-E-A-L-T-H 건강이죠, 건강. 됐습니까? Health Club,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Health Club 할 때 Health가 그거죠. 근데 원래는 Health Club이라고 하면 그건 콩글리시예요. Gym이라고 해요, Gym. Gym. 근데 우리는 Health Club이라고도 부릅니다. 됐습니까? Gym 몇 번 만나보지 않았나요? 집 앞에 있어. 집 앞에 있죠. 그렇습니까? 한 번씩 가는 모양이죠. 아, 네. 사람 때리고 샌드백 좀 때리고 스트레스 좀 풀고.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good at은 잘하는, bad at, poor at은 못하는이고요. good for는 뭐뭐에 유익한이란 뜻으로서 여러분들 중2 때 꼭 알아둬야 할 수거나 뭐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뭐였더라? Interested in. I'm interested in. Interested in. Tidin. I'm interested in science. I'm interested in social studies. No. I'm interested in. 과학. 재밌는데? 아니요. 아, 외국어만 빼면 재밌을까? 요즘 과학 뭐 일과 과학 수업 시작했어요? 네, 네. 지구계요, 지구계. 아, 대기권. 아, 선생님 아니요. 성층. 그거 보면 더 무서운 게 암석이에요. 암석이 바로. 암석 그렇죠. 무서운데? 방해석, 방연석. 전혀 그거 외워야지. 이제 뭐야 그 이제 뭐뭐 최저감 시작했나? 아니요, 저희 아주 달간차밖에 안 했어요. 달간차밖에 안 했다. 달에는 왜 풍화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뭐 이런 거 했겠네요. 그냥 어떻게 생긴 거야? 궁금했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기억 안 나요. 근데 치우기 제일 행복. 체육이 제일 행복하다. 체육 목소리 이렇게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될 수거가 하나 더 보이죠? 네. 뭐가 보입니까? 네. Late for. 뭐뭐에 늦은, 지각한. 외우라고 했죠? Late for, interested in, good at, good for, bad at. 이런 것들. 뭔가? Late for. 다음 famous 어떤 유명한 있습니까? 오케이. popular하고 뭔가 조금 다르다라고 전에 한 얘기 있고요.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랍니다. 그래서 동희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yes he is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답인 are Ted and Brian Are Ted and Brian your brothers?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No, they aren't. No, they aren't.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서 다솔. Are you and your sister kind? 그랬더니, yes, we are. Yes, we are. Are you and your sister kind? Absolutely not. 아,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Okay. Yes, we are.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초이. Is your dog in the garden? 했더니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해 두시고 최점은 다 맞았으니까 내가 생략된 말 생각해 두라고 했겠죠 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이 Is he your new classmate? 했더니 Yes, he is
mate가 생략되고 그 다음에 are Ted and Brian your brothers 했더니 초이 no no 그렇죠 my brothers 우리 남자 형제 아니거든 우리 형 동생 아니거든이고요 그 다음에 are you and your sister kind 했더니 닥터빈 예 yes yes We are my sister kind 하면 안 되겠죠? We가 you and your sister 대신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Yes, we are kind가 생각됐죠? We가 you and your sister 대신 받은 겁니다. Yes, we are kind. 친절하니? 니들 친절하니? 그래, 우리 친절해라는 거고요. 스스로 그러니까 동이 no 그렇죠 it isn't in the garden이 생각했죠 it은 뭐 대신 왔다 my dog 대신 왔죠 no my dog isn't in the garden 그래서 어디였더라 그래서 이걸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is this her new house 그랬더니 다솔 맞으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물어봤죠. Yes, 뭐라고 해야 된다? Yes, it is. 됐습니까? Yes, this is.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대답할 땐 반드시 뭐로 바꿔서 대답한다. 3인칭 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 됐습니까? 얘는 왜안 된다? This는 무슨 대명사라서? 지시 대명사. 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Yes, it is her new house. 이런 얘기였죠. 뭐 나머지 애들은 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그니까 오케이, 그렇죠? 대신 대비시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호떡빵은 안 됐어. 그래머 탑파가 무슨 말이야? 어? 이게 리더스 뱅크를 말하고 싶었겠죠. 리더스 뱅크. 리더스 뱅크들 꺼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동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읽고 Subject. 과목이죠. 그래서 팀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역사다? Team's favorite subject In is history. history.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Tim's favorite subject? 다음 내용이죠. What is Tim's favorite subject? It's history. 예, 그래서 Familiar. Familiar. familiar 무슨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 닮은 similar 오케이 Familiar. Familiar. 오케이 저 그림 어디서 본거 같아 저 that painting looks familiar 가 내가 전에 본 거라고 본 적이 있다고 생각돼. I think I have I have seen seen it it before. before. 가 looks familiar. 익숙해 보인다. Familiar. familiar. 오케이 계속해서 greedy. Greedy. 오케이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음식을 나누어라 share your food 누구랑 with your friends 그리고 탐욕스러워지지 말아라 And don't don't be be greedy greedy 그러니까 greedy greedy 그래서 poor poor
그래서 가난한 또는 못하는 이란 뜻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남자는 돈이 필요해요. The poor man needs money. 오케이, 제 얘기 같네요. Poor. The poor man needs money. I need money. 그래서 오케이. Boring.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지루하게 만드는 거야. 지루함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Boring. 지루하게 만드는. Boring. 오케이. 그래서 이 책은 지루하게 만듭니다. This book is boring. 됐습니까? 나는 그것을 너에게 추천하지 않는다. I don't recommend it to you. I don't recommend it to you. Boring. 됐습니까? 추천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Julian. 뭐뭐를 향해서 쏟아줘. 맞습니까? 그래서 여름 캠프에서 At summer camp. 오케이, 우리는 화살을 쏘았습니다. We shot arrows. 목표물을 향해서 At target. At target. 오케이, we shot. Shot은 shoot의 과거형이죠. Shoot at. Shoot의 삼남면신 shoot, shot, shot이었습니다. Shoot, shot, shot. Shoot at. Shoot at 뭐뭐를 향해 쏟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다음 사람? Common, 보통. 그쵸. Common. Common, 보통의 흔한. 그래서 John은 매우 흔한 이름이야. John is a very common name. 맞습니까? Common. 오케이, 흔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공통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We have something in common. 우리는 공통점이 많아. 오케이, common이었고요. 계속해서. 살다? 오케이, 달달한 아니죠? Alive. Alive는 어떤 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음식 또는 물이 없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 After a week of without food or water.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He is still alive. 됐습니까? 여기에 is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어떤 시죠? Alive. Alive. 살아있는. Be alive. 살아있다. 생존하다. 여기서 attack. 그래서 화난 호랑이가 공격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뭐라고요? An angry tiger can attack and hurt a person. Attack. 오케이. 여기서 emotion. 오케이, 감정이죠. 됐습니까? 넌 너의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You need to control your emotions. 침착해라. Keep calm. Keep calm. Emotion. You need to control your emotions. Keep calm. 그래서 continue. Continue. 오케이, 계속하자죠. 계속하는 편이 더 낫겠다. It's better to continue. 네가 하고 있는 중인 걸 what you are doing 끝까지 to the end 그리고 그리고 중간에 이상한 말 붙였네요. 됐습니까? 좀 고쳐야 되겠다. 오케이, 계속하다 continue. 됐습니까? 영화 끝에 뭐 예를 들어서 후속편이 있으면 그렇죠. 속편 나오면 to be continued 이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Continue. Continue. 계속해서 Focus. Focus. 오케이, 초점을 맞추다, 집중하다. 됐습니까? 그는 그의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He focused on his studies. 그리고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Got high grades. 됐습니까? Focus. Focus. 계속해서 Strong. 됐습니까? 내 연필은 강해. 나는 부러뜨릴 수가 없어. Strong. It cannot break. Strong. 계속해서 Pain.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픈 게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No pain, no gain. Pain. 아, no pain이면 no gain이다. 여기서 Turn the corner.
Turn the corner. 엉뚱이를 돌다. 계속해서. Trouble. 테러블이고요. Trouble. 예, 많이들 헷갈려들 하는 단어입니다. Trouble은 골칫거리고요. 그 다음에 끔찍하는 terrible. 그 다음에 terrific 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얘는 awesome의 뜻이죠. great의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terrible은 안 좋은 거고요. terrific 하면 끝내주는 멋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trouble이고요. Okay, you have some trouble in remembering terrible, traffic, and trouble. Okay, 구분들 하세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저는 골칫거리를 겪고 있는 중이야. 내 숙제 때문에. I'm having trouble with my homework. 그래서 뭐뭐에 대한 골칫거리 할 때 trouble with을 씁니다. Trouble with. 어디에 지각한? Be late for. 뭐뭐를 잘하는? Good at. 뭐뭐에 유익한 poor, 뭐뭐를 못하는 bad at 또는 poor at. poor는 가난한 이란 뜻도 있지만 잘 못하는 이란 뜻도 있다는 거. trouble. 그럼 troublemaker 뭐예요? troublemaker.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죠. 됐습니다. 문제야. 됐습니까? 문제야. 그니까 뭐 힙합 가수들 뭐 노래 들어보면 I'm a trouble maker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I'm a trouble maker. 네. 그러니까 I'm a trouble maker. 그러니까 난 골칫거리야 이런 얘기.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수업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믿었어. Come one's way. 그니까 어떤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나다 come one's way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Come one's way. 이렇게 그대로 가면 누군가의 길로 오다 이런 뜻이니까 뭔가가 오겠죠. 그렇죠? Something bad came my way. 한번 해서 something bad came my way. 어떤 나쁜 것이 나에게 찾아왔다. 나쁜 일이 나에게 생겼어요. Something bad came my way. 됐습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Something bad came my way. My way 하는 나한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소유격이라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뭔가 안 좋은 일이 그녀에게 생겼습니다. Something bad came her way. 그렇죠. 소유격을 써야 된단 말이죠. 뭔가 안 좋은 일이 그에게 생기면 Something bad came his way. Their way, our way, your way.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무게. Wait. 아참. 이건 아닌데. 오케이. 그래서 제이는 살이 엄청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lost는 뭐의 몇 번째 연속일까? lose의 그래서 과거형이죠. Over the last 5 months의 뜻은 지난 5달 동안. 됐습니까? She is not fat now. 지금은 어떻지 않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이는 지난 5달 동안 체중을 많이 뺐습니다. Jay lost weight over the last 5 months. 그녀는 더 이상 뚱뚱하지가 않아요. She is not fat now. Wait. 그래서 살을 빼다가 뭐겠어요? 살을 빼다 lose weight. 반대말은 gain weight. 아까 gain은 어디서 한번 만나본 적 있는데 no gain. gain 하면 얻음, 획득,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no pain, no gain. lose weight, gain weight. lose weight이나 gain weight도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다 바이크처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grade. Okay, 나는 영어에서 형편없는 성적을 받았어. I got a bad grade in English. Have to 보이죠?
뭐 생각나죠? 있습니까? 난 더 열심히 노력해야만 돼. I have to try harder. Great. Great. 성적이었고요. 그래서 of you. Okay. Of you는 of you 뒤에는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Of you 뒤에는 뭐 찍는 것도 지금 있어.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셀 수 있는 거 뭐 그 다음 어떡할까? 그렇죠.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의 복수형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has a few friends. He is not lonely 하고 있죠. 그에게는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He has a few friends. 그는 외롭지가 않아요. Not lonely. 맞습니까? 얘랑 비교하는 게 a little 있습니다. A little. 자, little은 TTL이 어렵냐? TTL이. SH. 자, little은 어린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그 뜻이 아니고, 딴 뜻으로 사용할 때의 뜻입니다. A little water. 이렇게 쓰죠. A little water, a little money. 이렇게 쓰죠. 그럼 a little water 하면 뭐겠어요? 약간의 물. 약간의 물. 이 뜻이죠. 그럼 a little 뒤에는 없는 명사. 됐습니까? 그리고 또 얘는 이렇게 수업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계속합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옆에는 글씨 보이나요? 네. 여기 few죠. 여기는 그럼 뭐겠어요? little이겠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표정을 그립니다. 얘를 좀 잠깐 좀 비교하기 위해서 하니까. (웃음) 그래서 얘들 둘이의 공통점은 요런 느낌. 얘들 둘이의 공통점은 요런 느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 둘이의 공통점은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얘들 둘이의 공통점은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내가 유치원생인데 주머니에 돈이 1,000원 있어. 그렇죠. 그러면 걔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I have a little money. 얘기죠.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 좀 있어. 얘들아, 문구사 가자. 내가 쏘게. 됐습니까? 아, 1,000원 쏘기는 되나? 뭐, 어쨌든. 됐습니까? 예, 선생님 좀 이따 친구들이 수업 마치고 술 한잔 하재. 지갑을 봤더니 지갑의 형태가 이래. 1,000원 있다 쳐. 1,000원이 있어. 됐습니까? 그럼 난 뭐라 그럴까? I... 똑같은 1,000원이 있지만 나는 I have little money 라고 그러죠. I have little money. 똑같은 1,000원인데 유치원생은 I have a little money. 나도 좀 있어. 똑같은 1,000원인데 내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려니까 I have little money. 그럼 뭔 뜻이다? I have little money. 나는 돈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자, 정리하면 얘들은 어가 붙어 있다. 이게 지금 수와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와 양의 형용사예요. 형용사. 뒤에 이름씨가 오기 때문에 얘들은 형용사겠죠. 수나 양을 표현하는 형용사 중에서 a few, few, a little, little 등이 있는데 few의 뜻은 개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a few든 few든 공통적으로 뒤에는 a few friends, few friends, a few books, few books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반대로 little은 어린 little boy 할 때 little 말고요. 됐습니까? 그 little 말고 이게 약간의 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그렇죠? 그 뒤에는 반드시 a little water, little water 이런 식으로 쓴다. 됐습니까? 뭐, a little money, little money. 됐습니까? 셀 수 없는 명사의 양. 그러니까 얘들은 양이란 말이에요. 얘들 양. 마치 그럼 m으로 시작하는 뭔가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얘는 M으로 시작하는 뭐하고 똑같은 문법적 규칙입니까, 이건? Many. Many하고 같은 규칙이죠.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럼 뭐 뒤에는?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렇게 쭉 옆으로는 문법적으로 똑같은 규칙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얘들은 다시 빼고요. 근데 얘들은 어떻다? 어가 있는 애들은 공통점은 어떻다? 포지티브하다는 얘기고. 그렇죠? 하지만 어가 없는 애들은 어떻다? 네거티브한 거죠. 그렇죠? 포지티브 어떤
긍정적인, 네거티브 어쩜 부정적인. 그래서 내 안에 어는 없지만 뭐는 있다. not이 들어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a few friends 한번 뭔 뜻이야? I have a few friends. 거의 없다. I have a few friends 하는 친구들 몇 명이 있다. 근데 그건 사람 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른 거죠. 내가 친구가 두 명 있는데, 어? 그럼 걔들은 잘 지내고 있고, 난 별로 기분 나쁘지 않고 뭐 행복해. 그럼 걔는 뭐라고 할까? I have a few friends 라고 하겠죠. 그쵸? 근데 똑같이 친구가 두 명 있는데, 아, 나 같이 놀랜 일도 없고 주말에 할 일도 없고 이래. 그쵸? 그런 기분은 애 표정이 어떻겠어? 이렇겠죠? 그래서 걔는 뭐라고 하겠어? I have a few friends. 친구가 거의 없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머에 나오겠죠 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he has a few friends래. he has a few friends래. he has a few friends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친구가 그래도 몇 명은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떻지가 않다? 외롭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he has a few friends랬어. he has a few friends면 he is lonely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이래놓고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물어봐요. 그렇습니까? 이 사람 지금 뭐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막 이런 안에 보니까 he has little money 이런 게 있어. 어? he has little money는 뭔 뜻이야? 그는 돈이 거의 없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얘는 feet 누구 차례지? 동기 차례 아닌가? 맞잖아. 그쵸? 오케이. 그래서 하이킹 한 후에 after the hike 됐습니다. 그러면 sore 하면 어떤 쓰라리죠? 됐습니까? 내 발이 매우 쓰라렸다. my feet were very sore 됐습니까? fee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느낌 좋은? 오케이. His angry words hurt my feelings 하고죠. 됐습니다. 그의 뭐 악의 찬 말들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His angry words hurt my feelings. 그럼 feeling 하고 같은 말은 앞에 나왔는데 emotion. 그렇죠. emotion이죠. 됐습니다. emotion, feeling 같은 말 feeling.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fail. 실패. 실패. 실패하다죠. fail. 됐습니까? 실패하다죠. 실패해요? 예. 실패는 이렇게 생겼죠. 실패는 여기다 이거 붙여야죠. failure. 실패. fail. 하다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I'm not afraid to fail. fail.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I'm not afraid to fail. I can do it. Fail. 오케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저씨들? 아저씨. 네? 그렇잖아. 아가씨도 그렇고.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네. 시험을 또 쳐야 되겠네, 그렇지. 시험 친다. 하기야 뭐 여러분들 뭐 새학기 돼가지고 할 것도 많고 그런데 뭐 이딴 거 할 시간 있겠어? 그렇죠. 이딴 거 할 시간 없잖아. 그쵸? 다시 뭐 문법 해야 되겠네, 수업. 문법? 뭐, 네 맘대로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네. 뭐, 네 맘대로 할 거잖아, 어차피 뭐. 리더스뱅크 수업 준비가 안 돼 있네요. 하면 되죠. 챕터 3인가요, 이제? 11인가? 네, 11에서 11이요. 11에서 15겠죠? 오늘은 쭉 숙제만 내겠네요. 15죠? 아, 15까지는 있다. 이거 다 큰 차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오래 기다리시면 좋겠죠? 한참 안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 number 11. category story. story. title Cows versus pigs. 아이고, 좋아. 딱 준비해 왔다 하면서 versus 잘 읽네요. versus입니다. 다 같이 cows versus pigs. cows versus pigs. A rich man once asked a friend. A rich man wants a friend. Everyone knows I will leave everything to poor people when I die. Everyone knows I will leave everything to poor people when I die. But why do people say I'm greedy? The friend said. Well, let me tell you a story about a pig and a cow. A story about a pig and a cow. One day. The pig spoke to the cow. People are always talking about your kind heart. Said the pig. Sure. You give them milk and cream. But I give more. I give them bacon and ham. People even cook my feet. 처음 읽어봐요. However. Nobody likes me. The cow thought for a minute and then replied. For a minute and then replied. Well, maybe it's because I give while I'm still alive. I give while I'm still alive.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돼지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됐습니까? 네. 살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해까지씩이나 무섭게. 오케이. 아직 안 올라왔네. 올라왔을 줄 알았네. 이 정도면 동기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One note. 이거 먹으면 오케이. 자, 그래서 rich man wants as a friend, everyone knows I will leave everything for people when I die. 에서는 원수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원수는 제가 설명할게요. 그렇습니까?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knows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왜 뭐 때문에 표시했을까? 오케이. 그 얘기 하려고 눈치챈 사람 있네요. Everyone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근데 왜 여기에 no가 아니고 no쓰냐고. 됐습니까? 그것도 설명해야 되겠네. 여러분 잘 모르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쉬운 거 하나 물어봐야 되겠다. 여기에 생략된 게 뭘까? 그 다음에 여기에 I는 누구 대신 왔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poor의 반대말. poor의 반대말. 됐습니까? poor의 반대말. 그 다음에 when이 두 가지 뜻 배웠죠 여러분들? 사실은 세 가지 뜻이지만 1번하고 2번 중에 뭐냐?
다음에 I 누구 대신 왔냐? Baram, 작살이. 이거 왜 빨리 동기화가 안 돼? 동기화 안 해줄라 그러나? 아 이건 펜을 쓰기 저 어플은 펜 쓰기가 불편한데. 야, 아이 동기화 덜 됐냐? 아닌데 동기화 다 됐는데. 중1에 넣었잖아. 너도 떠야지 왜 안 뜨고 버티냐? 오케이. 가지. 그다음에 but why do people say I'm greedy? 그다음에 the friend said, well, let me tell you a story about a pig and a cow. 오케이. Let me는 전에 한번 물어본 적 있죠? 오케이. Let me는 설명을 해야 되겠네. 아, let me tell you a story about tell A B가 뭔지 글씨가 왜 안 써지냐 또 얘는 쉬 오프닝 왜 이래 이거 I don't need you. Let me tell A B가 뭔 뜻이야? 야 빨리 동기화 되라. 얘는 다 올렸다는데 너는 왜 안 내려받아 주냐. 클라우드가 니들 뭔 짓 했지 내 컴퓨터. 자꾸 웃는 게 수상해. 너 지금 학교에서 뭐 하고 왔지 너. 어, 그거 하느라고 그런 거지. 뭐. 내 컴퓨터에 막 뭔가 한 거 같은데 이거. 그러면 애초부터 컴퓨터 감독이 막았잖아. 아, 그런가? 해킹이 됐단 말이야. 애초에 컴퓨터부터 어? 좋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 있네! 아, 왜 이 밑에 짱 박혀 있어, 이씨. 밑에 내가 못 따라갔는데. 아이고 이제 됐다.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닫혀 있어도 되겠다. 그 다음에 one day the pig spoke to the cow. People are always talking about your kind heart. 그래서는 뭐 할까? 얘는 뭐 할까? 왜? 나 kind heart. Sure, you give them, you can cream. Okay, 그래서 you는 누구 대신 왔냐? them은 누구 대신 왔냐? 그 다음에 give A, B가 뭔 뜻인지. 너무 어렵죠. Give A B. 이거는 But I give more. I 누구 대신 왔니? I give more. I give them. I 누구 대신 왔니? Them 누구 대신 왔니? I give more 할 때 I 누구 대신 I give them 할 때 I 누구 대신 them 누구 대신 People even cook my feet. 너? 하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말하는 대신데 말하는 대신데 이거 먹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지. 세상에 이런 일이. 쓰레기. 왜? 왜 말 시키고 돈 받는데? 쓰레기. However, nobody likes me. Okay, 얘는 왜 like가 아니고 likes인지. 왜 likes인지.
다음에 me 누구 대신 왔니? Nobody likes me 할 때 me 누구 대신 왔니? The cow thought. thought도 이거 물어봐야지. thought는 뭐고? 아니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고? 그 다음에 이건 뭔지? 됐습니까? top. 얘들 각각의 뜻을 찾아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터프까지네. 터프. 아니. 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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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 minute, and then replied. Replied는 A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어? A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무엇인지. Well, maybe it's because I give while I'm still alive. Why를 뭔 뜻이었어, why? 좋아할 때. 맞아요. 다빈이가 중학교 올라가 부담이 좀 큰가 봐. 오케이, 어? Okay, I는 누구 대신 왔니? Why를 또 오세요. 네, why를 뭔 뜻인지. 뭐 딴 건 모르냐? 자, 그 다음에 alive의 반대말 뭐니? 은은이가 죽어있는 뭐 무슨 시 찾아와야 되겠어요? 어떤 시? 어떤 시 찾아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뭐 말하고 싶으면 죽겠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뭐가 나와있냐? 아, why 밑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설명이 좀 부족하죠? 그쵸? 설명이 좀 부족하잖아, 이거. 그쵸? 못 빠뜨렸어요. 못 빠뜨렸어요. 못 빠뜨렸어요. 그쵸? 4 빠졌죠. 그쵸? 그래서 뭐? 동안 3종 세트죠. 동안 3종 세트. 됐습니까? 응, 내 얼굴 3종 세트. 됐습니까? 왜? 뭔 일 있었어? 됐습니까? 그럼 4부터, 내가 4부터 시작했으니까. 위에 있는 마이너는 아닌데 뭔가. 네. 오케이, 그래서 for three days가 뭐였어요? for three days. 그렇죠. for 뒤에 숫자와 그다음 뭐가 온다? 시간 단위가 오는데 이 숫자가 복수면 시간 단위도 복수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예, 뭐 이렇게 뭐 무슨 공식처럼 쓸 필요 없고요. 그냥 for three days가 있다라는 말하는 거죠. for three days, eight days처럼 보이네. 화이트. 됐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for three days, 8일 동안 for eight days 이런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이 뭐였더라? 1시간 동안. for one hour. 그렇죠. For an hour도 되고요. For an hour. 오케이. 그 다음에 while은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이죠.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는 동안이 뭐였다? 내가 자는 동안. While I sleep. 그렇죠. 내가 자는 중이었었던 동안 하고 싶으면 while I was sleeping. 안 되겠죠. 됐습니까? 내가 자는 도중이었던 동안. While I was sleeping. 그 다음에 during은 during 어떤 자, 뭐 명사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냥 뭐 기간 행사 이런 말 필요 없고 during 어떤 것 됐습니까? 것 동안 됐습니까? during last summer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winter during last vacation during last elementary school 됐습니까? during it이나 during them이 오면 된다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elementary school 한번 길어봤자 it, during it, 그것 동안, 것 동안 할 때 during 것 됐습니까? 그래서 while I was working 하고 있죠. 이런 걸 보고는 언제 무슨 형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죠. I was working 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이, 주어가 동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죠. 누가? 내가 일하고 있는 중이었었답니다. while이 없으면 내가 누가 뭐 한다죠. 누가 뭐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중이었었다죠. 이거. 근데 여기다 while을 붙이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었던 동안 he slept. 그럼 뭐 했다? 잤다. 됐습니까? 뭐, 우리 집에 요즘 이제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이 약간 불만이야. 뭐가 불만이야? While I was cooking, she played with her cell phone. 됐습니까? While I was cooking dinner. 됐습니까? She slept.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각자 잘하는 거 해야죠. 뭐. 됐습니까? 내가 한다고, 니가 한다며, 어제. 됐습니까? 어제 엄마가 집에 없어가지고. 됐습니까? 어, 울라 그런다. 예, 그래서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면 while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다? while은 뭐다? 접속사. 됐습니까? while은 접속사다. when도 그런 게 있었죠. when도, 접속사에 when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에 when도 있었냐면 의문사에 when도 있었죠. 의문사에 when으로 먼저 배우죠. 그렇죠? when이 의문사로서는 언제 뭐 뜻이죠. 하지만 접속사란 얘기는 이때 when 뒤에 다시 또 뭐가 온다. when 뒤에 묻는 말이 아니고 누가 뭐뭐 한다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when의 뜻은 무슨 뜻이다. 누가 뭐뭐 할 때가 되는 그때를 보고 when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것도 뭐 조용히 해. 이거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던 것 같아. 알려주지 마. 됐습니까? 아, 이거. 예. 조용히 하세요. 그 다음, what are you going to do? 자, 뭐 나왔습니까? be going to 나왔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나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 what are you going, 뭐 할 예정이니? 그죠?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your summer vacation. your summer vacation. 한번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during it. 그것 동안. 그러니까 during은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during 뒤에는 명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during은 뭐다? 그렇죠. 그렇죠. 너 치사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예정이니? your summer vacation 동안. 그렇습니까? 그만 웃겨야 되겠네. 빵 터지니까 뭐 걷잡을 수가 없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기해 주기로 했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녀석에 대한 얘기. 이 녀석하고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까 전에 뭔 얘기한 적 있냐면 a few 뒤에는, a little 뒤에는, many 뒤에는 이런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much 뒤에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인지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every도 무슨 형용사다? 수량 형용사란 말이죠. 그렇죠? every도 뭔데? every도 수량 형용사다. 얘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every하고 똑같은 문법 쓰는 게 each도 있습니다. every하고 each는 둘 다 똑같은 문법입니다. every하고 each도 수량 형용사인데 반드시 뒤에는 셀 수 있어야 됩니다. 셀 수 있는 뭐가 온다? 단수형이 옵니다. every나 each 뒤에는 셀 수 있는 단수형이 와야 돼요. 그 말, 내가 방금 얘기한 거 every books 된다 안 된다? every mone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money는 단수형인데 왜 안 되지? 셀 수가 없잖아. 됐습니까? 왜냐? 왜 그러면 이거 무조건 외운 게 아니고 왜 그러냐? 얘들의 뜻이 각 한 개란 뜻입니다. 각 한 개. 각각 한 개. 그러니까 뭐 사전 찾아보면 각각의 뭐 개인의 개별적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각 한 개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각각 한 명. every나 each는 둘 다 뜻은 비슷해요. 뜻도 every 뭐 every는 매번 뭐 이런 뜻도 있죠. everyday 매일. everydays야 everyday야. everyday day는 셀 수 하루 이틀 3일 사이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잖아. 네. two days 하잖아. 그렇죠? 그 말은 셀 수가 있는데 everydays야 everyday야. everyday 됐습니까? 그럼 everyone's야 everyone이야. everyone every people이야 every person이야. every person 이란 거죠.
Every children이야, every child이야. Every child. 란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뜻은 우리말로 할 때 뭐 every person이나 every one이나 같은 뜻이고 무슨 뜻입니까? 뜻은 모든 사람들. 됐습니까? 자, every 뒤에 셀 수 있는 것의 단수형 왔으면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로 생각한다? He 또는 she로 생각한단 말이야. 뜻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문법적으로는 뭐다? He 또는 she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he know야, he knows야. He knows. 그걸 보고 문법적으로 하면 every 뒤엔 셀 수 있는 것의 단수형이 오고 주어로 사용됐을 때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쉽게 얘기하면 he knows 해야 되는 거다. 의미는 all people입니다. 의미는 all people. 됐습니까? 근데 all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러니까 이 everyone하고 all people하고 뭐는 똑같지만 의미는 똑같지만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는 달라진다는 거. All people know, everyone knows.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을 치는 그런 경우였으면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됐습니까? Every each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에 단수형이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만은 정말 치사하게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거. 됐습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every하고 each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의 복수형. 그렇죠.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그렇죠. money, many books. 그럼 이제 some에 대한 some하고 any하고 똑같은 문법적으로 똑같습니다. some과 any. some과 any 뒤에는 some books, some money. 둘 다 되죠. some water 되잖아. some money 되잖아. some book 안 됩니다. 이것도 말로 정리할까요? some과 any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many books, much money. some books, some money. 어 a few books야, a few money야. a few books. a few 뒤에는 이게 온단 말이야. 셀 수 있어야 되고 복수밖에 안 된다고. 그럼 a little 뭐? a little money. 약간의 책, a few books. 약간의 돈, a little money.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중1 때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every하고 each까지 간 건데 every, 그러니까 some 뒤에는 다 와. 다 오는데 복수, 셀 수 있으면 복수형이 와야만 돼. some book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some books. every 뒤에는 every money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에브리 북의 뜻은 모든 책이란 뜻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북은 남자예요, 여자야? 아, 그렇죠. 에브리 북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해준 게 한 개. 그 다음은 없네요. 이게 단가? 아, once. 아, 예. once. 자, once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한 번. 됐습니까?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ften,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무슨 뜻도 있다? 한때, 지금부터 무슨 얘기 시작하겠다? 그렇죠. 옛날 얘기 해줄게.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에서 자란 사람들은 뭐 어릴 때 들어봤을 건데 옛날 옛적에 누가 뭐 하던 시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 시절에 하고 비슷한 게 once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 다죠? 제가 얘기해 주려고 한 건? 오케이.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 갑니다.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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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수업 무슨 요일?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number 12 category story title good luck or bad luck good luck or bad luck 됐습니까? 오케이. 자, 딱 보자마자 딱 생긴 거 보자마자 아 뒤에 무슨 문제 있겠니 이런 게 와 느낌이 오죠. 그렇죠. 딱 보자마자 뒤에 어떤 문제 있겠니 느낌 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무슨 문제겠다. 그렇죠. 배열 문제죠. 됐습니까? 여러분도 고등학교 가면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배열 문제입니다. 보통 38, 9 뭐 이렇게 나오고요. 좀 학생들이 보통 뛰어넘고 나중에 풉니다. 딴 거 하고 나서 시간 2등급 정도까지 난 노린다 이런 학생들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딴 거 풀고 나서 시간 되면 풉니다. 근데 1등급까지 노리는 친구들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면 막 뭔 얘기 도대체 읽고 해석은 되는데 해석도 돼. 잘해. 난 문법을 잘하면 해석을 잘하거든요. 단어 공부 좀 하고 문법을 열심히 하면 해석은 돼. 근데 해석은 되는데 읽고 나서 해석을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야 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문딩들아. 나 그랬었지. 이제 좀 인간 되고 있지 좀. 지금 고1들 첫 모의고사 쳤거든요. 3월 달에. 그래서 이제 뭐야 그 이제 첫 모의고사 치고 첫 수업 했어요. 수업했는데 애들이 앉아 있는 게 막 이러고 앉아 있어. 뭐 이러고 앉아 있어. 너무 달라지니까 시험 문제의 유형이. 중학교 때는 읽고 해석하면 다 풀 수 있다. 읽고 해석만 되면. 애들 읽고 해석은 돼요 선생님. 근데 왜 틀렸어 이 자식아. 그러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봐야 되겠죠. 뒤죽박죽 돼 있지만. 오케이. 네. 마치 once upon a time.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poor old man. There was a poor old man. He was very wise. He was very wise. And many people visited him. And many people visited him for advice. For advice. One day. The king visited the village and gave the old man's son a beautiful horse as a present. The king visited the village and gave the old man's son a beautiful horse as a gift present. 다음에 the next day. The son went to the field. The son went to the field to ride a horse. Unfortunately. He fell and broke his leg. Bad luck. The neighbors said. The old man said. Maybe it is, maybe it isn't. All the neighbors said.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The old man thought for a minute and said. Maybe it will, maybe it won't. A few days later. Soldiers came to the village. And took all the young men to war. The old man's son didn't go. Because he couldn't walk. That's good luck. The neighbor said. Good luck 나왔다, bad luck 나왔다, 막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물어볼 것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poor old man. Okay, there was만 보고 할 수 있는 사실들. 됐습니까? 뭐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고 하여튼 그것들. 최소한 세 가지 정보가 들어있죠. 됐습니까? 알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여기에 He was very wise and many people came him for advice. 여기서는 advice는 뭐고 그 다음에 advice는 뭔지 비교 advice와 advice의 비교 ADVISE와 ADVICE의 비교 없나요? One day, the king visited the village and gave the old man's son a beautiful horse as a present. 에서는 and하고 gave 사이에 일어난 일. 다음 얘는 수업할 거고요. 아, 했지 않나, 애즈? 안 했나? 그 다음에 the next day, the son went to the field to ride a horse. 그래서 it 2하고 it 2가 뭐가 다른지. 차이점과 그 다음에 둘 중 하나는 2 뒤에 뭐가 왔죠? 둘 중 하나는 2 뒤에 무슨 시 왔으니까 2 뒤에 둘 중 하나는 2 뒤에 뭐 왔으니까 하다가 왔으니까 1, 2, 3, 4 중에 뭐냐? 됐습니까? The next day, the son went to the field to ride a horse. 됐습니까? 둘 중 하나는 2 뒤에 하다시 왔으니까 1, 2, 3, 4 네 가지 뜻 중에 뭔지 그 다음에 Unfortunately, he fell and broke his leg. Bad luck. Okay. Unfortunately는 Unfortunately의 반대말이 뭐냐 그 다음에 Unfortunately가 무슨 시냐 두 가지입니다. Unfortunately의 반대말과 Unfortunately가 하다신지, 이름신지, 어떤신지, 어찌신지, 아니면 전치사, 앞제비신지. 그치, 동희야? He fell and broke his leg. 여기에 he, 누구 대신 왔냐? 아, 참, 미안. 여기에 visited, 저 위에 visited him 있죠? 누구 대신 왔냐? 다시 가서 Well, the neighbor said, the old man said, maybe it is, maybe it isn't. 그래서 maybe it is 뒤에 생략된 말 maybe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그 다음에 maybe는 같은 말 한 개 maybe의 동의어 한 개 찾아오기 maybe에 동의관계 해주고요 그 다음에 all the neighbor said oh,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the old man thought for a minute and said maybe it will maybe it won't 그래서는 maybe it will 뒤에 생겼던 말 maybe it won't 뒤에 생겼던 말 그 다음에 it 뭐 대신 왔냐 it 마찬가지 그 다음에 bring의 3단 변신 bring의 3단 변신이 무엇인가 3단 변신 혹시 여러분 외웠으면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몰라서 찾아본다면 찾아보는 방법은 알고 있나요? 네, 사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블럭의 3단 변신을 찾아오라 이랬으면 여기는 안 보이죠 이렇게 눌러서 단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으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동사형, 과거형, 과거분사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ing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he나 she나 it이 왔을 때 형태고요 그 다음에 파생형
무슨 시로서 어떤 시로서는 blowy라는 형태가 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이라는 뜻이겠죠. blowy. 맞습니다. blo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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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불친절하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을 가진 말들 이런 게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명사의 뜻도 있는데 명사의 뜻도 있는데 그때 같은 말이 이거다. blow가 finish blow가 뭐지? finish blow. finish blow. 애들 뭐 게임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 아는 애들 있는데 finish blow. finish blow. finish blow. 됐습니까? 무리지 말고. 됐습니까? 강타 무리지 아니에요. H.O.T.에요. 무리는 누가 H.O.T.야. 그러니까 무리 좀 말고 광타. 아, 미안합니다. 아, 피니시 블로우 한번 보겠어. 마무리 때리는 걸로. 최후의 일격 뭐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그때의 같은 말을 여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Knock, stroke, punch 이런 것들. 됐습니까? 사전은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a few days later로 하잖아요. A few days later, soldiers came to the village and took all the young men to war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왜 took인지 와 여기에 뭐가 생겼는지 그러니까 took이 왜 took에 꼬라지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왜 take나 뭐 to take나 taking이나 뭐 이런 거 안 되고 taken 이런 것도 아니고 왜 하필 툭이냐 왜 굳이 이거는 뭐뭐뭐의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ake A to B는 뭘 거 이건 뭐 지금 바로 물어볼게. take A to B가 뭘 것 같아요. take A to B A에게 B를 가져와 그렇죠. 찾아와야 되겠네요. take A to B가 뭔지 됐습니다. Take A to B. And took 했다. All the young men to war. 이게 됐네요. Soldiers came to the village and took all the young men to war. 그 다음 이 men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네. 그렇죠. All 뒤에는 All 뒤에는 네. 세수 없는 될 수 있는 명사의 복수요. 그렇죠. 맞습니까? The old man's son didn't go because he couldn't walk. That's good luck, the neighbor said. 되겠네. 이 정도 조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rammar to now. 자, give 사람 사물 이렇게 돼 있대요. give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give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o나 whom에 대한 대답.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무슨 뜻이다. whom에게 what을 주다. 그래서 이 구조는 뭐다. give a b. 그렇죠.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주다라는 뜻이다.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어도 똑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give 뒤에 뭐에 대한 대답 뭐에 어떤지 what에 대한 대답 한 다음에 받는 사람 앞에 뭘 쓴다 to whom 이 말은 어떻게 give a b는 뭐로 바꿨어도 된다 give b to a로 바꿨을 수 있다. b를 준다 이겁니다. b를 준다 누구에게 a에게 그러면 take A to B도 다 나왔네. 됐습니까? Okay, give B to A가 그 뜻이니까 take A to B는 그 뜻이겠죠. 생각해 보시고요. Take me to the moon 한번 뜻이죠. Take me to the moon. Take me to the moon. 나를 달에 데려가. 다 됐네 뭐.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1학년이라서 내가 또 숙제를 내고 힌트를 많이 줍니다. 굳이 집 뭐 몇 개만 찾아보면 되도록. 여러분 또 학기도 시작했잖아.
Okay, Tom gave his girlfriend a ring 하고 있습니다. 끊을게요 하겠습니다. 누가 뭐 했답니까? Gave 했답니다.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Whom이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His girlfriend에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What? 그렇죠. 무엇을? 반지를. 그러니까 Tom이 여친에게 반지를 주었다. 는 Tom이 줬습니다. Tom gave what? A ring. To whom? To his girlfriend. 해도 똑같다. 그래 놓고 여기에 지금 whom에 대한 대답을 뭐라 한다? 완전 목적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을 직접 목적어라고 한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후반이나 아니면 2학기 때 배우게 될 겁니다. 내용을.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 학교 선생님 이상한 얘기에 뭐 사형식이니 삼형식이니 그런 얘기 하는데요. 사형시켜버릴라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생략.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Can you help me? 라고 물어봤다. 시작. Can you help me? 라고 A가 물어봤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B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Yes, I can. 이라고 대답하고 Yes, I can 뒤에 생략되면은 Yes, I can help you. 이게 조동사의 생략이죠.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 앞에 나온 어구가 반복되면 근데 그 어구는 당연히 무슨 씨일까? 조동사 뒤에는 조동사 뒤에는 아 그건 not을 넣을 때에 대한 얘기고요. 아, 네. I can house죠. 그쵸? 네. 그쵸? 아니, 나는 아니요? I can 뭐 I can으로 아무거나 만들어 봐. I can swim. I can swim. I can be. I can go. I can eat. I can make. I can study. I can do.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일반 동사에 이 비동사도 올 수 있다. I can be.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앞에 나온 어구가 반복되면이라고 했는데 어구는 당연히 무슨 시 덩어리? 그렇죠. 하다시 덩어리가 또 나오면 조동사까지만 쓰고 그 하다시 부분은 뭐 해도 된다? 해도 된다. Can you help me? Yes, I can help you. 안 하잖아. Yes, I can. 됐습니까? 그래서 I cannot ride a bike but my sister can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can 뒤에 생겼다면 I cannot ride a bike but my little sister can ride a bike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ride a bike가 뭔 뜻이에요? 자전거 타다. 그러니까 무슨 시 덩어리? 하다시 덩어리. 그러니까 어구란 말은 어떤 말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want you try it again? 한 번 더 해보지 않겠어요? Yes, I will try it again. 다시 해보지 않겠니? Want you try it again? 오케이. 그냥 대답해줘 우리말로. 그렇죠? 오케이. 동의. 다시 너 그거 안 할래? 알겠습니다. 저런 거 됐습니까? Yes, I will. Then yes, I will try it again. 이 생각되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더 얘기할 거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이거 삼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내용이 어디용이 있네요. 됐습니까? 여기 삼행이라고 써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책 보는 법. 여기 10행이라고 써 있으니까 오 10을 어떻게 세려? 아 둘 셋 넷 다 여섯 아홉 열 요 어디 있나 보네요. 됐습니까? Maybe it will, maybe it won't. 예, 이런 게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생략된 것들이 있네요. 근데 여기 조동사 뒤에 생략이라고 돼 있는데 꼭 조동사 뒤에만 생략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얼마든지 생략될 수가 있죠. Maybe it is, maybe it isn't. 됐습니까? 영어의 특징 생략이죠. 됐습니까? 예, 배열해라, 노인의 철학,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그 다음에 13까지 가면은 애들이 나 때리겠지? 됐습니까? 네. 네. Can. Yes, I can. I can run out of the way. No, it's you. He
키니. 돈 킬미. 자, 시험 터치고 나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똑똑한데 손댄데